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어제 정부가 코로나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BA5는 감염자 1명이 약 18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전파력과 면역 회피력이 매우 높은 만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대책의 전부였습니다.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전담 병상을 줄이고 재택 치료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고 유급 휴가와 격리자 생활 지원도 축소했던 정책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아파도 쉴 권리는 없고 생활 지원과 치료 비용이 지원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증상이 있어도 검사받지 않거나 확진되어도 이를 숨기게 될 것입니다. 실제 대책은 자율방역, 셀프방역인데 말로는 과학방역이라 외치고 있는 꼴입니다. 복합위기로 경제가 어려운데 코로나마저 다시 확산되면 대한민국은 더 큰 혼란이 오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3년 전 16명을 끔찍하게 살해한 탈북어민 북송 사건의 진실은 감추고 통일부가 가지고 있던 몇 장의 사진을 꺼내서 종북몰이의 혈안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는 양치기 소년의 거듭된 거짓말을 믿을 국민은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체험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 문제마저 각자 도생에 맡기지 말고 이제라도 국가의 책임을 다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극우 유튜버 안정권 씨의 친누나 안수경 씨가 대통령 비서실에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자 어제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안 씨가 사퇴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특별 초청장을 받았던 안정권 씨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자택에서 욕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안 씨 사퇴 전 대통령실은 안정권 씨와 그 누나 안수경 씨를 엮어 비판하는 것은 연좌제에 해당되고 안수경 씨는 능력으로 채용되었을 뿐이라고 해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안수경 씨는 인터넷 검색만 해도 확인할 수 있는 극우 유튜버 활동을 직접 했고 안정권 씨와 회사에서 같이 일하며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했던 문제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대통령실이 몰랐을 리 없습니다. 대통령실 인사를 책임지고 있는 김대기 비서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에게 묻습니다. 안 씨의 전직 활동과 안정권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으면 무능한 것이요. 알고도 채용했다면 대통령실 인사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도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정책실에서 5년을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현재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상당수의 비서실 직원들이 어떤 경로로 추천되어 근무하게 되었는지 잘 모른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 부부의 나토 순방을 기획하고 1호기에 동승했던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의 여러 의혹과 문제점도 대통령실은 아직 책임 있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의 핵심인 대통령실의 인사 시스템에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간의 대통령실 내에서도 김건희를 언급하는 것은 금기어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성역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성역은 비선과 부패를 낳고 이는 윤 정부의 실패와 몰락을 가져올 것입니다. 윤 정부는 이제라도 성역을 없애고 대통령실의 인사부터 난맥상을 바로잡기를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그럴 만한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대통령실 인사 책임자는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주민.